변비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녀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식단 바꾸기. 밀가루나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채소 위주로 먹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 제가 고기를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조금씩 줄이다가 나중에는 야채를 조금씩 조금씩 더 해서 요새는 거의 야채 위주로만 먹는 것 같아요. 하루 세 끼를 챙기는 것은 기본. 나물과 채소 위주의 한식으로 충분한 식이섬유를 섭취하고 있었는데요. 식이섬유는 스펀지처럼 수분을 빨아들여 적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변의 양을 늘려 빠르고 부드럽게 배설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. 변비를 없애는 1등 공신 식이섬유. 그런데 식이섬유를 먹을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. 그냥 먹으면 안 돼. 식이섬유의 기능이 주로 수분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내장 내에 있는 수분이 식이섬유로 너무 많이 흡착되게 되면 체내에 수분이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. 따라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게 좋습니다. 평소에 이렇게 좀 물을 많이 드세요? 이게 250ml니까 거의 한 10잔 가까이. 되게 많이 마시네. 많이 마시면 뭐 3리터, 4리터 이렇게. 지현 씨의 또 다른 쾌변 비법. 바로 변비를 비롯한 장 건강 지킴이로 알려진 수제 요구르트인데요. 요구르트를 먹을 때도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. 건강에 좋다는 수제 요구르트에 견과류와 채소로 만든 시리얼을 넣고 투명한 액체를 뿌려주는데요. 이게 뭔가요? 혹시 꿀인가요? 방금 넣으신 게 뭐예요? 네, 이게 올리고당이에요. 올리고당을 왜 넣어요? 아, 올리고당이 식이섬유가 많다 그래서 같이 넣어서 먹고 있어요. 실제 올리고당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우엉의 10배에 달할 정도로 많은 양이었는데요. 그래요? 유산균하고 올리고당하고 같이 섭취했을 때 올리고당이 유산균의 먹이가 돼요. 왜 올리고당이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유산균이 올리고당을 먹어서 유산균의 효능이 훨씬 좋아지니까 그게 변비에 도움이 됩니다. KBS